네, 반갑습니다. 우선은 네. 제가 좀 마음이 밝아져요. 엄마를 아, 보니까. 그래요? 네. 마음이 많이 밝아집니다. 아,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스타트부터 계속 힘들었어요. 팬들 분들이 계속 오셔가지고 네. 이 좋은 얘기를 해야 되는데 좋은 게 이게 말을 참 하기가 정말 힘들었거든요. 근데 우리 엄마는 좀 제가 편안하게 볼것 같아요. 먹고 사는 거 걱정은 없어서. 네. 내가 욕심이 안 채워지는 거지. 네. 당장에 생활을 걱정해야 되는 그런 분은 아니거든요. 근데 지금까지 내가 보신 분들이 너무 힘들어서 자, 사주를 먼저 받아봤어요. 우리 대주님 사주, 기주님 사주 이렇게 받아봤는데 첫 번째 우리 기주님이 나를 찾아오신 이유가 내가 하고 있는 일들이 어떻게 잘 풀려나갈까? 일들이 그렇다고 변화를 줄건 아니에요. 내가 하고 있는 일을 뭐 접고 새로운 걸 하기보다는 나 하고 있는 일들이 좀잘 풀려나갈까? 맞습니다. 그런 거거든. 그렇다고 또이 집에 지금 문서적인 변화도 안 들어와요. 뭐 계획하시는 게 있어요? 계획하는 건 없고 그냥 남편이 지금 장사가 잘 되고 있는데 좀더 그러니까 올해 거기에서 한 6년 했거든요. 그러니까 좀 막 옮길까. 그런데 또 막상 옮기려고 내놓으려고 하면 장사가 또 너무 잘 되고. 그래서 남편이 좀 옮기고 싶어 하고, 지금 거기 가게 뒤켜놓고 살고 있는데, 거기가 좀 약간 춥고 불편해서 방을 얻어서 근처에 좀 나갈까 그 생각은 하고 있어요. 근데 그거는 방을 얻어서 나가는 거잖아. 문서를 취득한다라고 볼 수는 그렇죠. 없고, 네, 그래서 맞아요. 문서적인 변화는 없다. 문서적인 변화는 없는데, 자, 우리 대주님만 볼것 같으면, 사주를 이렇게 보면 태어난 해와 월궁에서 이게 원진을 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양반은 부모도 무언가 불안정했던 유년 시절, 그러니까 어느 한쪽이 없든지 계시더라도 무능력하든지 일찌감이 초년에 내 부모복이 그렇다라는 거야. 그리고 지금은 이분이 효자라는 소리가 나오는데 그게 어머니가 뚜렷하게 보이고 아버지는 보이지 않아.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가 일찍 가시지 않았나라는 추측을 합니다. 맞고. 자, 그리고 또 이분 역시 이게 성년이 되면 이제 이분이 30을 기준해서 아마 결혼을 하셨을 것 같은데 우리 기준님은 아닌 것 같아. 그러니까 한번 꺾고 왔을 사주다라는 거야. 이분 자체가. 그래서 30 초년에 한번 꺾었어야 되는 사주고. 그러고 나서 지금 기준님을 만난 상태인데, 기준님 역시도 이렇게 보면, 내가, 꼭 이혼을 해야 되는 팔자는 아니지만, 우리 기준님이, 되게 기명기고 아니면 아니고, 우유부단하지가 않아요. 그런데, 원투쓰리야. 인생 원투쓰리거든. 원투쓰리 해가지고 아니면 탁 잘라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먼저 배우자랑 안 좋게 해서 두 분은 재혼 가정이란 소리가 나와. 맞지. 두 분은 재혼 가정이고 또 우리 엄마를 먼저 볼것 같으면 이 사람은 진짜 습득을 잘해. 빨리빨리 습득을 해. 머리가 있어. 머리도 있고 센스도 있어. 거기에 결단력도 있어. 추진력도 있어. 그러니 집구석에서 살림 못해. 그리고 내가 웬만한 남자가 나를 좌지우지하기보단 항상 내가 이렇게 세워줘야 돼, 남자를. 이끌어주고 세워줘야 돼. 그리고 밖에 나가서도 사람들 앞에 내가 드러나야 돼. 그래서 사람들은 막 이렇게 엄마는 사람들 속에 그 중심에 있어. 물이 지어 있어. 지금 나이가 이제 50이 넘었잖아요. 그러다 보면 내가 뭔 일을 하든지 간에 나는 밑에서 하달받는 사람이기보다는 팀을 이끈다거나 아니면 남 앞에 나서는 일을 하셔야 된다. 그런데 월급 받는 일은 아닌 것 같고 사업을 하든지 프리랜서든지 그럴 것 같다. 무언가 이분 같은 경우에는 말을 많이 하셔야 되거든. 인간 열입을 하라 그랬어. 말을 많이 하라고 했는데 엄마가 욕심이 너무 많아. 욕심이 너무 많아서 한 가지를 해가지고 내가 무언가 또 머리도 있고 센스도 있다 보니까 금방 이 일이 적응이 되는 거야. 안정화도 되고. 그러면은 이거 하나만 못하는 거야. 자꾸 이렇게 다른 것도 이렇게 넘보게 되거든. 그래서 굉장히 바쁘게 살아가실 분이고 많은 일을 하실 것 같아. 그러니까 하시는 일이 뭐 어떤 것들이 있어요? 엄마 밖에서 하시는 일이? 아까 말씀드린 거. 영업적인 거? 네, 그것도 근데 그게 제일 안 되고요.
제일 잘하는 거는 이제 교육하는 거고요. 그리고 정말 하기 싫지만 남편이 일을 하기 때문에 그 같이 이제 그 부부가 이제 단합을 해야. 왜 하기 싫어? 그거는. 피곤해서. 그리고, 그 선생님 말씀하신 게 맞는 게, 진상 손님이 오면 내가 주축이 돼야 되는데, 막 제가 이렇게 해야 되고. 그래서 보험 영업도 그렇게 뭐, 싹 잘하지는 못하고요. 보험을 하실 것 같으면, 네. 그거는 지금 안 되는 게 경기 탓이야. 아, 네. 나의 운기 탓이 아니야. 네. 그거는 업종의 특징이 그래서 그래. 경기 탓이야. 그리고 우리 아빠가 무슨 장사를 하신다고 하는데, 네. 이 장사가 꼭 그렇게 술을 위주로 하는 것 같진 않아. 먹는 거가 더 커. 맞아요. 셰프 출신이라서 술집을 차렸는데, 음식 맛있다는 소문이 나서 맛집으로 소문. 술은 먹는 거에 부수적으로 이렇게 따르는 맞아요. 것뿐이지. 맞아요. 이 양반은 음식에 더 가까운 양반이거든. 맞아요. 음식에 더 가까운 양반이라. 그리고 우리 그 대주님 같은 경우에는 지금 돈을 한번 쓸어 버렸어야 돼. 응? 사업을 하면서 한번 쓸어 버리고 다시 일어나는 형국이에요. 40 이후에. 응. 다시 일어나는 형국이고, 지금 이 양반 그 같은 경우에, 대주님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더 잘 될 거예요. 그런데 내가 아까 얘기했지만 문서운이 지금 당장 내년이 아니에요. 응. 지금 당장 내년이 아니라 후년에. 무언가 뭐 이 분점을 내든지 아니면 더 가게를 확장을 하든지 그거는 후년에. 을사년에 가서 하실 일이지 갑진년까지는 아직 있는 자리에서 더 매진을 하시는 게 훨씬 낫고요. 그리고 이분이 지금 삼재 안에 있어요. 임자생이다 보니까. 삼재 안에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자묘라는 형이 있었어요. 자묘라는 형이 있어서 잘 되는 방편 생각지 않은 손재가 있었다는 거예요. 돈 나갈 일. 응? 뜬금없이 돈 나갈 일이 발생, 뭐 망가져서 나가든지 뭐 때문에 나가든지 뜬금없이 돈 나갈 일이 나갔고, 그리고 또 올해 같은 경우에는 위장 계열이나 간 기능이나 이런 걸로 좀 그 컨디션 난조가 왔었어야 돼. 그래도 그나마도 큰 무리 없이 잘 편안하게 오셨다라는 거야. 네. 그래서 이제는 이제 삼재라 하더라도 내년에는 복삼재예요. 복삼재고 하지만 내년까지는 삼재수에 있으니 가만히 있어라. 그리고 무언가 그 더 분점을 내거나 이동을 할 것 같으면 8월이 지나서 움직이라는 거. 음력 8월 그러면 9월이 지나서 후년 운기를 보고 움직이시면 되고 아저씨는 되고. 우리 그 기준님 같은 경우에 자 하시는 일이 술집 같은 경우에는 아저씨 운기대로 가시면 되는 거고, 그리고 손을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손을 뗄래야 뗄 수가 없고, 향후 5년 이내로 우리 아저씨가 잘 되셨거든. 왜냐면 우리 기주님이 적극적으로 가담하신 시기거든요. 맞습니다. 그게. 네. 우리 기주님이 복상이야. 복상이야. 내가 맘먹으면 네. 뒷바꾸는 없어요. 크게 실패보는 일이 없어. 그런데 이 두 분이 합의도 잘 들고, 우리 그 대주가 하시던 일이 그냥 고만고만 했는데 우리 기주님이 가담을 하시면서 아 5년 이내에 어려운 뭐 남들 뭐 코로나다 뭐다 해서 어렵다 하더라도 당신들은 그런 거 몰랐다는 거야. 네, 무난하게 무난하게 잘 넘어왔어.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손을 떼면 여기는 그만큼 기울어요. 맞죠. 그래서 같이 사실 거면 계속 그렇게 같이 가시는 게 맞고, 보험을 하신다고 했던 것은 나한테 문제가 아니라는 거야. 시국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시국이 풀려야 그거는 내가 바라는 것이고, 그런데 그걸 접는다 소리도 안 나와요. 맞습니다. 아니 왜냐하면 저를 믿고 들어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아 이거 내가 잘 못하는 거 아닌가 싶어서 그만 돌려다가도 그래도 그 사람들은 나 믿고 넣어줬는데 내가 뭐라도 정보라도 해주고 물품이라도 받아서 주고 그래야 된다는 생각이 있어서. 그래서 보험을 하시는 것도 그만둔다 소리 안 나와요. 네, 맞아요. 근데 왜 확확 안 될까요 라는 건 지금 시국이 그래서 그래요. 나의 운기랑은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이 그 보험을 하는 일이 제일 나중에 들어온 일 같아. 내가 하던 일 중에서도 한 4년 상간에 들어왔던 일 같아. 네네, 맞아요, 4년 상간 됐어요. 얼마나 됐어요? 그 횟수로 3년. 횟수로 3년. 네네. 그러니까 4년 안 파게 됐단 네네네. 얘기예요. 네네. 그래서 이제 내가 시작을 하는데 시작한 시기도 안 좋았거니와 그리고 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나쁜 건 아니거든. 예, 선빵은 했어요. 응, 그렇게 나쁜 건 아니거든. 안 좋은 시기에 제일 늦게 시작한 일인데도 불구하고 나쁘지 않아, 결과가. 근데 내 욕심이 안 차는 거야. 뭔가 빨리빨리 확장이 안 되는 거야. 그거는 어쩔 수 없다라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교육사업을 하신다 그랬잖아요. 네네. 근데 이 교육사업을 하는 일이 접힐 것만 같아요. 아, 안 될 것 같아요. 줄어요. 그쪽이 줄어요. 지금 예를 들어서 다섯 자리라면, 네. 그 내년으로 들어가는 건 세 자리가 된다든지, 이런 식으로 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줄 수밖에 없는데, 왜냐면, 지금 변화기가 왔어요, 엄마한테는. 변화기가 왔는데, 이 교육 일은 오래 하신 일이, 어떻게 보면 본업이고, 네. 본업이고 오래 하신 일인데, 지금은 강사 쪽으로 갈 것 같으면 조금 더 파생이 돼서 사업적으로 벌리실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네. 왜, 지피는 게 있어? 아, 지금 봐봐.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게 있긴 하거든요. 그치. 예. 그래서 내가 강사로 쓰는 것보단, 네. 뭔가 이거를 더 체계화해서 사업적으로 방향이 바뀐다는 얘기예요. 네. 아시겠어요? 그래, 나쁘진 않습니다. 네. 돈 많이 벌거든 다시 오세요. 그, 한 가지만 여쭤봐도 될까요? 제가 그 남편, 한테는 전처 소생이 아이가 둘이 있는데 저도 아이가 하나 있어요. 그래서 12년 만에 작년에 다시 만나게 됐는데 걔가 서울에 있거든요. 내 아이. 네, 걔가 내년 3월쯤에 내려와서 이제 같이 사는 건 아니고 이제 따로는 사는데 내 곁에 있고 싶어 하거든요. 괜찮을까요? 자, 엄마 사주에는 천하 없어도 딸이 있어야 되거든요. 네. 근데 엄마 소생의 아이가 딸은 아닌 거죠. 네. 그러면은 딸이 있는데, 그럼 아저씨 아이예요. 네. 그 딸 때문에도 지금 부부가 더 융합이 잘 되고 재혼이 더 안정화가 됐거든요. 네네. 맞죠? 네. 그런데 엄마의 그 엄마 사주에 딸이 없으면 다 불안정했어요. 네네. 근데 어쨌든 남편이 데리고 온 딸이라도 내가 네. 정말 그 아이 대하는 게 너무 같지 않잖아요. 네, 맞아요. 잘 그 아이로 인해서 남편하고 사이도 좋고 그 아이하고 우리 엄마의 사이도 좋잖아요. 네네네. 그랬기 때문에라도 남편이 잘할 거예요. 지금 잘하고 있어요. 네. 네. 남편이 오히려 이제는 내가 갚아줄 차례 하면서 네. 엄마 자식한테 잘할 거거든요. 네. 잘할 건데 그 아이가 몇 살이라고? 22입니다. 아직. 올해 나이? 말띠. 올해 나이 22이네요. 네네. 근데 생각지 않은 엉뚱한 짓을 해서 말썽을 좀 피겠네요. 아, 걔가요? 착실하거나 한우물을 파기에는 아직 일러야 나이가 때가 안 왔어요. 네네. 그래서 좀 우왕좌왕을 합니다. 그래서 보면 그냥 뭐 하고 싶은 거를 생각을 해봐라 해서. 근데 그게 한우물을 파기가 어렵다는 거야. 이것저것 해봐요. 이렇게도 어리니까. 했다가 저렇게도 네네네. 했다가 그런 것들로 인해서 조금 왜냐면은 이 남편 되시는 분이 도와주실 거거든, 잘해주실 거거든, 네. 엄마도 엄마지만. 네. 근데 그게 한두 번 겹치면 조금 남편이, 서운함이라든가 좀 아이에 대한 실망이 생길 수도 있어요. 네. 하지만, 그거를 문제화 해가지고 엄마와의 사이가 나빠지실 건 아닌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크게는 걱정 없고, 네. 오히려 아이가 단돌이가 잘 되도록 엄마가 네. 웬만하면 선택하기 전에 조금 더 신중하게 선택할 수 있게 충고해 네.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 그래야 열 번에 걸칠 걸 서너 번이라도 줄일 수 있고, 도와주려고 이렇게 쫓아가고 저렇게 몇 번을 쫓아가다 보면 당연히 부모 입장에서는 실망 안 하겠습니까? 그쵸. 내 자식이라도 네. 짜증나는데. 아, 맞죠. 근데 그 아이가 지금 불안정하다는 거야. 그렇구나. 내가 뭘 원하는지, 그것도 불확실하고, 공부도 모르겠고, 네. 기술도 모르겠어. 방향성이 막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밀어붙이는 그 마무리가 안 돼요, 아이가. 한 우물을 못 파. 근데 이게 적어도 20대에 걸쳐요. 그거를 감안해서 엄마가 아이가 신중할 수 있게 옆에서 많이 코치해 주시면 될 것 같고 네. 그 아이 때문에 엄마가 불편할 일은 없을 것 같아요, 부부관계에. 네. 그럼 됐습니다.
조심히 가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